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 청년 청둥이의 일상을 그린 청둥아 진정해. 2019년 탈북민 분이와 남한 청년 철수의 생기발랄 연애 이야기 대화합시다. 그 뒤를 이은 새로운 통일부 웹드라마를 선보입니다. 그림도 좋고 반주도 잘 나오고 좋다. 저는 만난 남녀에서 무뚝뚝하지만 부드러운 매력을 가진 마흥식 PD 역할을 맡은 배우 지혜주입니다. 무한긍정의 먹방 유튜버 서현도 역할을 맡은 배우 전혜연입니다. 음식에는 감이 없는 음식 전문 PD 마 PD와 먹는 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먹방 크리에이터 서현두의 좌충우돌 로맨스 만난 남녀. 유명 배우들이 함께한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통일부의 새 웹드라마 만난 남녀의 첫 촬영 현장입니다. 서현두 역할을 맡은 배우 전혜연 씨가 먼저 도착했는데요. 뽀샵 해주세요. 뽀샵. 편집 이쁘게 필터 넣고. 연기가 시작되자마자 무한긍정의 서현두 역할로 빠져드는데요. 기대해주세요. 다른 촬영장에서는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인 배우 지일주 씨가 연기 중입니다. 양님이 추천하신 데잖아요. 그러니까 잘 찍으라고. 내 단골이야, 단골. 네. 장인이야. 방송국 PD 역할을 맡은 지일주 씨는 폭넓고 안정된 연기력과 탄탄한 내공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예 스타인데요. 이번 웹드라마에서는 까칠남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일주 씨, 오늘 첫 촬영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 보는 스태프분들 많을 테니까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볍게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만난 두 배우. 안녕하세요. 일주 씨가 먼저 말을 걸어보는데요. 집에 가서 리필을 잠깐 봤어요. 아, 진짜요? 너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던데?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머리가 난리 났어. 컨셉! 아니요, 컨셉이에요. 아, 진짜? 네. 두 사람이 연기한 통일부 웹드라마 만난 남녀는 북한의 음식을 소재로 남북 문화 차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식사하는 모습 좀 찍어도 될까요? 아까 저 사진 봐드렸잖아요. 음식에 관심이 없는 마피디가 먹방 크리에이터 서윤두와 함께 북한 음식을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상큼발랄 맛있는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로맨스 드라마 맞나요? 어째 분위기가 삼엄한데요? 부으면 하면은 그때 이제 쳐다보면 소리라도 주세요. 먹어봐요. 죽도록 매운맛 어때요가 그때 나오죠. 아, 그렇게 하고? 아, 걱정이 됩니다. 무슨 촬영이기에 비닐까지 깔아놓나 했더니 짬뽕을 사정없이 머리에 부어버리는 혜연 씨. 그런데 잠깐만. 실제 매운 짬뽕 국물이라 재촬영이 쉽지 않은 장면이지만 다시 촬영하기로 하는데요. 첫 촬영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죽도록 매운맛 어때요? 순식간에 불이 붙는 때가 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나 밀고 당기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북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평양냉면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북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온전히 국물 맛이 진국이에요. 먹는데 나는 물론 죽은 안 했어. 일반적인 순대가 아니야. 진심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음식만큼이나 눈에 띄는 건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해주는 유명 배우들의 출연입니다. 연기파 배우 조재윤 씨를 비롯해 만난 남녀의 연두란 여자 주인공이 이제 유튜브 먹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가게 떡볶이 사장인데요. 또한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홍석천 씨까지 함께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답니다. 만난 남녀 월드라마에서 홍석천 역을 맡은 홍석천입니다. 저도 대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제 이름이 그냥 돼 있어서. 일주야. 아, 아는 사이?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진짜 좋아했었지. 오랜만입니다, 형님. 갈수록 기대를 더해가는 드라마 만난 남녀는 통일부 채널을 통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만난 남녀, 이 제목처럼 오늘 맛깔나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고 신선하고 군침 싹싹 도는 그런 웹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많이들 클릭 해주시고 많은 홍보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난 남녀 화이팅! 북한 음식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남북의 문화를 소개하는 맛있는 드라마 만난 남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만난 남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짱.